프랑스의 수도 파리 하면 에펠탑, 에펠탑 하면 파리가 생각나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하면 어떤 랜드마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경복궁이나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남산 서울타워를 떠올리는 분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공식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서울의 새 랜드마크가 될 대관람차 서울링을 마포구 상암동에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애초 서울 아이로 알려졌던 서울링, 영국의 런던 아이를 참고한 반지 형태의 대관람차인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한강변 일대에 석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대관람차, 수상예술무대, 보행교 등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노들섬과 상암동 하늘공원이 후보지로 꼽혔었는데요. 이번에 상암동으로 대상지가 확정된 거예요. 앞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서울링의 디자인을 두고 2002 한일 월드컵을 맞아 서울 상암동 한강변에 세우려다가 무산된 국가상징 조형물 천년의 문과 유사하다는 반응이 나오게 됐어요. 서울시 관계자는 상암동은 강변북로 쪽에서 보면 서울의 관문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기에 서울링 조성지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식 디자인의 대관람차로 소개하면서 거대 구조물 안에 관람객이 탈 수 있는 캐빈이 있는 형태로 캐빈 안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고도 전했어요. 서울링은 이르면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대체 왜 이렇게 일찍부터 줄을 서고 있는 걸까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본뜬 한정판 굿즈와 빵을 사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2일 온라인 게임 이터널 리턴이 해당 게임에서 새롭게 출시된 스킨을 컨셉으로 빵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5일간 진행하기로 했던 팝업 스토어는 굿즈 세트가 소진되면서 조기 종료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상점을 뜻하는 팝업 스토어. 고객은 팝업 스토어에 비치된 굿즈와 포토 존 등으로 브랜드나 캐릭터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기업은 고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팝업 스토어, 비단 젊은 층만의 문화는 아닙니다. 여의도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트로트 가수 영탁의 팝업 스토어에서는요. 영탁의 무대 의상, 애장품, 비하인드 영상 등을 구경하는 중장년층 팬들이 눈에 띄었어요. 해당 팝업 스토어는 첫날에만 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바로 옆에서 진행된 개그맨 김경옥 씨의 부캐를 활용 다나카 팝업 스토어는 오픈 이틀 만에 굿즈 매출만 1억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한정판으로 운영되는 점, 그리고 가상의 콘텐츠를 팝업 스토어라는 공간에서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 콘텐츠를 더 실감하고 공감하게 된다는 점을 팝업 스토어의 인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3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잘 시작해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